가 나가고요. 조우진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자, 양주 입장에서는 결과를 빨리 만들고 싶거든요. 왼쪽 돌파해 봅니다. 들어갔어요. 양주 시민축구단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아, 지금은 강릉 선수들 간에 아 수비가 너무 아쉽네요. 이거는 호흡 미스거든요. 네. 아, 지금은 양주가 약간, 잘했습니다. 네. 약간 이 공을 미루는 동작이 있었어요. 아, 지금 신준 골키퍼 입장에서는 자, 지금 보시죠. 네, 일단 보시죠. 왼쪽을 돌파해냈고 이 크로스를 이 장면이건데 이 상황에서 유일하게 집중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는 권현성 선수였습니다. 결국은 양주의 박성배 감독의 이 교체 판단이 주효했네요. 교체 카드 성공이네요. 교체 카드 성공입니다. 현재 상황이 리그 14위 양주 시민축구단 승점 16점이고요. 그 위에 평택이 있는데 승점은 같습니다. 16점. 자, 들어갔어요. 동점골 기록하는 강릉 시민축구단. 자, 굉장히 빠른 시간에 동점골을 기록합니다. 강릉이 오늘 롱볼뿐만 아니라 스로인도 계속해서 롱스로인의 시도를 했고 네. 우리 선수들 양 강릉 선수를 맞추는 데 성공했거든요. 지금도 롱스로인 시도 머리 맞췄고요. 그 다음에 세컨볼까지 헤더로 결국은 이태준의 헤더 그리고 20번 안세희 선수가 해줍니다. 아, 지금도 안세희 선수가 정말 오랜 기간 채공 시간을 가져가면서요 침착하게 밀어 넣었습니다. 결국 이태준 선수의 머리를 한번 제대로 맞추니까 네. 그 세컨볼을 받아